아, 아니 근데 왜이 시간대에 안 주무세요? 자, 지금 뭐 버퍼링이 생긴다고 메시지가 떴는데 일단은 일단은 그냥 해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저기 안내드릴 게 있어요. 그 일정에 대해서 지금 너무 커스텀이 사실 뭐 이사하고 나서 뭐 일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방법을 찾았어요. 어떤 방법이냐?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신청해가지고 사실 아직 등록은 안 됐는데 예를 들어가지고요. 자, 여기서 네이버에서 라운드 코드라고 쳐볼게요. 라운드 코드라고 치면은 여기 뜨죠? 라운드 코드 커스터머. 예. 떴네. 아까 신청했는데. 자, 라운드 코드 커스터머라고 뜹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다가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딱 들어오면요. 여기 예약이 있어요. 블로그도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지금 아직 신청을 안 해서 그러는데 이 예약이라는 걸 뜨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연결되냐면은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신림동 사 저기 강남 청담동 사진관 이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딱 사진관을 쳤을 때 얘를 이 사람들은 예약이 없네. 잠깐만요. 루나 스튜디오. 어? 여기도 없네? 어떻게 된 거지? ST 정우. 잠깐만요. 예약이 나와야 되는데 원래 예약이 없네. 잠깐만요. 왜 예약이 없지? 자, 다시 신림동 사진관 본 스튜디오? 이거 아닌데? 여기 네이버 예약이라 나오죠? 제가 이제 네이버 예약을 등록을 했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딱 하면은 일정이 이 누구누구 이제 닉네임으로 카페 회원님 누구누구님 일정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일정이 약간씩 변경될 수도 있어요. 제가 뭐 다른 일 때문에 좀 이렇게 뭐 변동이 되거나 그럴 때마다 제가 좀 수정을 해둘 거고요. 그래서 일정을 이렇게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 겁니다.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일정을 볼 수가 있겠죠? 라이브도 라이브도 그렇게 거기에 맞춰서 또 확인하실 수 있고 유튜브 방송도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일정을 등록할 수 있게끔 제가 잡을 겁니다. 재밌죠? 예, 재밌어요.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등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정을 이제 아까 등록했는데 벌써 돼버렸네. 예약 파트너 센터. 자, 그럼 예약 관리를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요. 예약 관리. 아, 미검수가 됐구나, 아직. 자, 예약 설정. 설정 관리. 아직 저 검수가 돼야 돼요. 예, 아직 안 되네요. 예.
자, 이제 검수가 이제 돼야 돼. 아까 해가지고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 어쨌든 간에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청담동 사십니다. 그 유명한 데는 예약이 하는 게다될 건데 안 떴네 예약하기가. 다시 더 청담 스튜디오. 응? 안 뜨네. 왜 유명한 스튜디오들이 왜안 되는 거야? 희한하네. 이거 왜 예약 쓰기 아이씨 왜안 뜨는 거야? 예약을 뜨게 만드세요 좀. 왜안 뜨게 만든 거예요? 됐어. 자, 다시. 자, 예를 들어서 하면은 이제 여기 아니라고. 아, 바보 태양아, 언더스톡이야. 여기 신림동 사진관 여기 사진 잘 찍어요. 여기 네이버 예약이라고 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자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의뢰한 거 언제 하는 거야? 막 이제 궁금하잖아요. 라운드 코드라고 네이버로 치세요. 자 그러면 뜹니다. 이거 해놨어요. 제가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시스템을 다 써먹는 겁니다. 라운드 코드라고 뜨죠? 자. 클릭하고, 그럼 여기 예약이 뜹니다. 그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뜰 거예요. 지금은 안 뜨지만은 이런 식으로 뜰 겁니다. 그럼 네이버 예약을 이렇게 딱 눌러요. 그럼 일정이 나와요. 자, 일정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AV 7일 날은 AV 예를 들어서 AV 님 의뢰 이렇게 뭐 라진 님 의뢰 뭐 15일은 뭐 내 맘대로 의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뜰 거라는 거죠. 요걸로 확인하시면 돼요. 재밌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재밌죠? 뭐 지금 일단은 저 임시로 좀 대충 해놨어요. 나중에 좀 제대로 다시 꾸며놓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재밌네요. 재밌군요. 자, 일단은 그렇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자, 이 정규 피정커 방송은 일요일 날 10시로 변경이 됐어요. 토요일 날안 합니다. 일요일 날. 그렇죠. 좋은 기능이죠. 왜냐면은 내가 의뢰한 거 맡긴 거 언제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지금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을 거라고요. 카페에도 안내해 드릴게요. 어쨌든. 자, 지금 이 시간에 뭐 커스텀 하는 거를 지금 라이브로 계속 하면은 어쨌든 뭐 주무셔야 되고 의미 없으니까 일단 저기 의뢰 시작해야 될 거에 대한 첫 번째 안내를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오늘 도착한 오늘이 아니고 어제 도착한 제품 일단 첫 번째 이걸 먼저 보여드려야겠구나. 잠깐만요. 자, 제 스케줄을
제가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PUTYY. 자, 여러분. 자, 이제 의뢰작이 도료하고 전원장치로 나눠집니다. 도료하고 전원장치. 예. 그래서 자, 지금 일단은 요거는 자, 완료된 것만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취소한 거고. 예. 좀 트러블이 있어서. 자, 이 마크 이제 지금 이거 마크 46, 예, 마크 46, 예, 리페인팅, 예, 자 그리고 조코 헤드, 타노스 베이스 마크 5 헤드 복원. 자 근데 예, 마크 46이 빼고 나머지는 시간이 많이 안 걸리는 거예요. 예. 제일 많이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마크 46에 대한 어떤 이제 1차 도료 페인팅을 한 뒤에 그 조코 헤드라든가 타노스 베이스 만드는 작업, 마크 5 작업 이걸 동시에 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를 하면서 같이 이제 의뢰가 들어온 여기 지금 정리를 제가 지금 안 해놨는데 이 똑같은 작업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동시 작업이 들어가고. 자, 똑같은 작업은 동시 작업이 됩니다. 요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커스텀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효율성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효율성. 예, 요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도료를 혼색을 해놓고, 그 작업을 할 때, 우리가 지금 작업을 하는 게 무슨 뭐 1m짜리, 2m짜리가 아니잖아요. 1:6 스케일 같은 경우 두 개를 하든 세 개를 하든 예, 1차 할때 한꺼번에 두 개든 세 개든 한 번에 1차 도료하고 2차 도료할 때또 한꺼번에 2차 도료 베이스 그렇게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동시 작업이 되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뭐 다음 의뢰 작업 다른 분의 의뢰 작업이 시간이 지연이 더 많이 된다 뭐 이런 건 크게 차이가 없어요. 예. 자 거기에 대한 증명을 보여드리자면은 자 제가 자 여기 지금 보면은 헐크가 떼거지로 가품이 이렇게 있습니다. 동시 작업을 제가 선호를 하는 게 아니고 동시 작업이 예, 편합니다. 예, 뭐 양산품 생산하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그렇지는 않고 이것도 뭐 최대치가 있어요. 뭐 5개, 뭐 10개, 뭐 이런 식으로 뭐 만약에 20개가 넘어가 버린다 그러면 시간이 좀더 많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는 진행은 안 하고요. 뭐 5개씩 나눠서 한다든가. 뭐 10개씩 나눠서 한다든가 어쨌든 동시 작업이라는 게 예, 효과적이고 예, 제 입장에서 그다음에 여러분의 입장에서 크게 시간적인 어떤 뭐 저것 때문에 여러 개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더 딜레이가 됐어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예민하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렇게 뭐 여러 개 작업을 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1차 도료 작업을 쫙 하고 또 마르면 또 2차, 또 3차, 뭐 4차, 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거든요. 예. 근데 하나 완성을 다 하고 또 하나 완성을 다 하고 이거는 시간이 두 배, 두개 하면 두 배, 세개 하면 세배 걸리고 그래요. 근데 차라리 10개를 한꺼번에 하면은 그게 한두 배? 정도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겠죠. 5개 정도 한다면은 1.2배, 1.3배 정도의 시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헐크 뭐 이런 거고. 뒤통수만 나와서 좀 이따 저 앞으로 갈 거기 때문에 카메라 앵글이 저렇게 돼 있고요. 네, 헐크. 자, 어쨌든 예, 그래서 예, 두 번째 작업은 겸손맨님 거. 예, 이게 뭐냐면은 마크로 와트, 예, 마크 50, 그 다음에 마크 85, 예, 그 다음에 저 닥터 스트레인지 8, 예, 그 작업하면 되는데 이것도 일단은 레드 도료가 같고. 일단은 요거 동시 작업이 가능합니다. 예, 마크 50하고 마크 85 예, 동시 작업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얘는 얘 마르 도료 마르는 동안 예, 붙어침으로 얘 해주면 돼요. 금방 합니다, 이거. 자, 그리고 세 번째 작업이 누가 있냐면은 쭉 지금 헐크 다 했었고. 다 했고, 이팅님 거 중에, 예, 9 마크 5, 예, 아, 지금 이팅님 지금 계셔야 되는데, 이팅님, 나 미치겠어. 이팅님 덕분에 제가 골치가 아픈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팅님 이거 보셔야 돼요. 인스타그램을 잠깐 열어야겠는데, 제가 좀 사진을 찾으려고 하니까 사진이 어딘지 몰라서, 인스타그램 또 어딨지? 아, 있다. 예, 은혜 스케줄입니다. 이거 뭐지? 아닌데? 아, 비밀번호 맨날 1년에 한 번씩 바꿔라 해가지고, 아시죠? 비밀번호 맨날 헷갈리는 거. 여러분들도 헷갈리시죠? 아, 죽겠어, 진짜. 438597. 이팅님이 마크5를,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비닐이라든가, 이제 랩으로 좀 이렇게 싸가지고 보내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다음부터 랩으로 싸달라는 얘기는 절대 하지 말아야겠어요. 이게 랩이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그치, 큰일 났어, 지금. 어디 있냐? 이팅님이 마크5라든가 제품을 보냈을 때 상태가 있는데요. 그걸 좀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적이 있는데, 그걸 보여드려야 돼서. 잠시만요. 스파이더맨이 하나 나아 여기 있다. 자, 이거야 이거. 문제 사진. 자, 이렇게 랩을 꼼꼼하게 쌌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안에 랩이 완전히 밀착이 된 거예요. 예, 완전히 밀착이 되다 보니까 어떠한 현상이 생기냐면은 여러분 제가 검색해 볼게요. 자, 안 보신 분들은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안내 드릴게요. 자, 이제는 라운드 코드라고 일정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라운드 코드라고 네이버에 검색하시면은 라운드 코드 이렇게 뜹니다. 자, 예약을 누르면은 일정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예, 다시 한번 안내 드립니다. 자, 여기서 랩이 안 떨어진.
아닌데 잠깐만요. 아까 검색한 게 있었는데 랩 벗겨내는 방법. 아닌데 잠깐만요. 어딨지? 랩이 안 떨어지. 랩 벗겨내기. 아니 미치겠네. 랩이 붙어버림. 아, 뭐 어떡하지? 랩이 랩이 이건가? 랩이 안 떨어져. 어씨, 뭐지? 랩. 아, 답답해. 아, 랩이에요, 랩이에요. 예? 아, 진짜 검색 기록, 잠깐만. 아, 들러붙은 여기 들러붙은 랩. 보세요. 어떤 분도 이제 락앤란 물병 새 거를 예, 기스나지 말라고 이제 랩으로 씌워놨는데 랩이 이렇게 들러붙어서 안 떨어진대요. 에?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상태가 됐냐면은 이게 어떤 상태가 되는지 저쪽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미치겠어요, 지금. 자, 절로 잠깐 갈게요. 2층님, 이거 제가 어떻게든 복원을 해드리긴 해드릴 건데, 일단 알고 계셔야 돼요. 랩 어떻게 할 거야? 아, 이 랩들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아예 그냥 일체화가 됐어. 일체화가 안 떨어져. 아니, 가방도 아니, 지금 이 랩이 일체화가 돼가지고 막 우둘투둘하잖아요 지금. 자, 이게 봐요. 비닐 여기 보이죠? 근데 랩이 도색까지 먹어버렸어. 랩이 도색까지 먹어버렸어. 이거 봐, 이거 보이시죠? 이거 봐, 비닐 안 떨어져. 제가요 냉동실에도 넣어보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혹시 모르니까 열풍기로 한번 해볼까요? 열풍기 이거 잘못 쓰면은 플라스틱 녹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숙련이 돼서 열풍기 쓰는 방법을 숙련이 돼서 근데 되나? 이 열풍기로도 해볼까요 한번 잠깐? 이 열풍기 가까이 되면은 녹습니다. 이 열풍기가 얼마나 센지 제가 보여드릴까요? 아, 좀 이따가 일단은 안 되는데? 안 돼. 그냥 저기 뭐야 그 액상 그 뭐야 파운데이션으로 민 다음에 재도색 해야 돼요. 이 열풍기가 얼마나 센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휴지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자, 이게 열풍기가 얼마나 센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열풍기 잘못 쓰면요, 큰일 나요. 플라스틱 다 녹아요. 보이시나요? 타는 거예요, 지금. 타는 거. 열풍기 위험해요. 예. 열풍기는 위험합니다. 숙련자가 아니면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뭐 어쨌든 다 붙어버렸어. 다 이봐 이거. 예, 이거 봐 이거 이 비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이칭님 일단 보셔야 돼요. 자, 일단은 예, 뭐 그렇고요. 그 다음 스케줄. 예, 다음 스케줄. 아니지. 자, 다음 스케줄이 또 누구냐면요. 아, 언리시드. 이팅님 언리시드. 예, 네, 언리시드, 우레탄 유광. 그 다음에, 스톤브레이커하고 헐크 리펜 끝났으니까 지우자. 이거 왜안 지우죠? 자, 다음 스케줄이 또 누구냐면요. 이거 다 됐잖아. 뭐야, 이거. 아, 이게 눌려져 있구나. 자, 이것도 끝났고. 마크 47.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팅 다음에 AV님이시네. 네. 마크 43. 네, 커터 전원 복원 유광 상시 전원 전원 장치. 네, 손유주는 변색 복원 이미 해놨어요. 네, 그리고 숀 마이클스님 헤드 페인팅 복원. 여기 뭐 이렇게 뭐 찍혀 있다고 그러셔서. 그다음에 사상칠님. 사상칠님. 아, 이거 끝났고 음향님. 자, 사상칠님하고 이 상계동님. 그다음에 엠파이어정님. 그다음에 또 있어요. 데카드님이신가? 예. 그, 네개 헐크, 아니구나. 내 것까지 하나 경품으로 빼가지고 제거 하나 더 해야 돼요. 예, 총 5개 헐크. 예, 한꺼번에 진행됩니다. 요 사상칠님 때. 자, 그리고 핫토이초보님 거, 예, 있고요. 그 다음에, 오승현님 거, 마크 50, 마크 5 슈트 가방 복원 있고요. 그 다음에 배돌림 마크 50 배댄 커스텀 있고,
마블뽕님 거가 지금 이게 덩치가 버스트가 커가지고 원래는 일찍 해드려야 되는데 좀 뒤로 뺐어요. 예. 시간 날때 넉넉하게 좀, 잘 해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있고, 여기 있네요. 데카드님, 데카드님, 사진을 지금 안 해놨어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전원장치라는 게 도료 작업하고 별개로 얘네가 작업될 때 마르는 동안 얘네들을 할 거예요. 저 상계동님 거 워머신 전원장치 예, 들어가고요. 첫 번째로 아마 며칠 내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네, 태슈님 거, 그 다음에 메롱이님 거, 그 다음에 유기님 거, 그 다음에 마블뽕님 거하고 음향님 거 같이죠. 네. 음향님, 네, 이렇게. 자, 이거 마크 50 악세케이드. 네. 이렇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 요 뒤에는 제가 그냥 보풋해 놓은 거라서. 뭐 별거 없어요. 예, 별거 없어요. 자, 이렇게 진행됩니다. 네. 자, 그래서 요건 그렇고, 자, 저쪽으로 자리를 옮길게요. 오늘 아니 일단은 액세서리 팩 여기 누구야? 6인님 거, 예, 6인님 거 도착했거든요. 예. 6인님 거 액세서리 팩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언박싱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왜냐면은 액세서리 팩 도착했어.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새거 아예 박싱 안한 거, 아예 새걸 보내셔가지고. 제거 아니니까 나중에 언박싱 할때그 기분을 느끼시라고 예, 조심조심 대범을 해두겠습니다. 마이크가 저 뒤에 있어가지고 예, 잘안 들릴 거예요. 해머부터 LED 커스텀 해달라 그랬어요. 해머. 이 풀셋 커스텀 들어가는 겁니다. 풀셋. 다시 담아두겠습니다. 작업할 때 라이브로 액세서리 킷
LED 커스텀 라이브로 작업할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만요. 따로 연결할 수 있는 게 없나?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고 잠시만요. 하나 둘. 들리나 이게? 하나 둘. 하나 둘. 왜 이게 갑자기 안 들리기 시작했지? 마이크를 하나 더 연결한다고. 잠시만요. 다 됐어요. 그리고 저 마크 46. 예, 마크 46. 아우, 무거워. 저 마크 46. 마크 46이 예, 헬리니 님 거. 예, 헬리니 님.
헬리니님 겁니다. 이 마이크 안 나오는데? 아, 하나 둘 하나 둘. 모르겠다. 대충 살자. 뭐 언제 제 방송이 항상 뭐 온전했나요? 네. 불완전한 방송. 네. 저 헨리니님 네, 마크 46이 어우씨 무거워. 예 네, 이거 저기 라진님하고 같이 네. 작업해야 돼. 오, 내용입니다. 이 칼이 또 어디 갔어? 어우. 쪼바 뒤지겠다 진짜 쪼바 뒤지겠어. 아 야밤에 라면 생각나는 거 저만 생각나나요? 네? 나 죽겠네 배고파 갑자기. 자, 마크 46. 뽁뽁이는 제가 새 걸로 예,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는 예, 그냥 뜯겠습니다. 이분이 이 마크 46을 의뢰 맡긴 이유가 변색이 왔어요. 변색이 예, 변색이 와서 예, 그래서 아예 영화 예, 고증대로 예, 진행하기로 예, 하셨죠. 아유, 이어폰 그냥 안 꼽아. 아유, 뭐야 이거. 힘들어. 자, 마크 46. 마크 46을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마크 46이 이쁘긴 이뻐요. 그죠? 마크 46이 이쁘긴 이쁩니다. 여기 항상 목 뒤에 이 고무 재질은 변색이 오죠, 그죠? 변색이 오고. 그냥 이렇게 세워두셨나봐요. 거의 새 것처럼. 낙지관절도 없고, 네. 아주 뻑뻑하네요. 네. 목 뒤에 변색 왔고, 네. 색깔이 좀 바랬어요. 여기 밑에다가 LED 심으면 참 이쁠 것 같아. 예? 밑에다가 동그란 구멍 있잖아요. 예, 파란색 LED 심으면은 이쁠 것 같아. 얘는 툭 빠져버리네요. 제가 망가뜨린 거 아니에요? 제가 다시 잘 붙여놓겠습니다. 자, 이거 이 마크 46의 루즈죠? 데미지 가슴. 방패로 떡 찍혔을 때, 방패로 뻑 찍혔을 때, 11호에서. 토니 헤드인데 토니 코가 반질반질해요. 이 토니 헤드 잡을 때 이렇게 잡고 뽑고 놓고 하시면은 코 까집니다. 그래서 항상 토니 헤드를 낄 때는 어떻게 잡아라? 이렇게 머리 부분만 이렇게 잡고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귀도 잡지 마시고요. 머리 부분만 이렇게 잡고 낄 때도 이렇게 코는 이렇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넣잖아요. 그럼 코가 까져요. 반질반질. 지금 코 반질반질해요. 이거는 근데 뭐 말씀 안 하셔가지고 모른 척. 아, 그리고 참고로 이 마크 46 헤드부터 마크 47, 마크 50 같은 동일한 헤드예요. 마크 47에서는 눈동자 위치만 달라진 거고. 뭐. 이거 마크 46 저거 익스 버전이네요. 익스 버전 베이스가 돌덩이 베이스가 이렇게 돌덩이 베이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헨리님 거. 헨리님 거. 묵식한 거예요, 이거. 묵식, 돌덩이. 그다음에 캡틴 아메리카 언마스크 헤드. 아, 마스크.
아진님 거 작업 들어갈 때 동시에 작업이 들어갑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마크 50 액세서리 팩을 LED 커스텀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도구를 쓰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떠한 도구를 쓸까? 자, 일단은 이런 뾰족한 일자 드라이버가 필요해요. 네, 저도 새로 구입했습니다. 요전에 처음에 블레이드 해체할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구가. 그 다음에 요거, 이게 저기 치카에서 쓰는 스케일링 도구인데 굉장히 셉니다. 스테인레스. 네. 요걸로 이 미세한 틈을 벌어뜨려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요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사포 같은 거예요. 베이직 필. 뭐 요런 거 세 종류가 있는데. 그리고 요런 잘라내는 거. 그다음에 자 미니 드릴 이런 거, 아니면 강섬유 심을 때 구멍을 뚫어야 되거든요. 이런 거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AV 액상도 AV님 때문에 UV 액상도 필요해요. UV 액상 지금 주문해놔가지고 UV 액상은 어디다 쓰냐면은. 예, 잘 써야 돼요. 안 알려드림. 영업 비밀. 예. 자,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냐면은, 자, 요런 거. 예. 벌릴 때 필요합니다. 어떨 때 쓰는 건지 아시죠? 예, 껌 뗄 때? 아니, 바닥. 어쨌든 인테리어 도구. 예. 뭐 요런 것도 필요하고요. 도구가 상당히 많이 필요해요. 본드도 이 순접 필요하겠지만 일반 순접만 필요한 게 아니고 어디였지? 본드도 종류가 다양하게 필요해요. 아니,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네. 정리하다가 이것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액상 순접 접착제 젤리형도 필요하고 어쨌든 뭐 다양하게 필요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저기 본격적으로 라이브로 의뢰 작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좋은 밤 되시고요. 라면 먹으러 가볼게요. 예. 여러분들도 주말이니까 라면 먹고 같이 살찌세요. 예. 같이 라면 드시러 가시죠. 내일 정규 방송.